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죄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다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 지인 중에는 성품도 착하고 믿음도 성실한 분이 계십니다.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분도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생각이나 성품, 말이나 행동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므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지만 버리지 못하는 것과는 다르죠. 이런저런 이유를 달며 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만 계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버리지 못하는 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육체의 쾌락을 주는 것들이 여기에 속할 것이죠. 하나님은 술에 취하는 것을 싫어하시지만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도수가 낮은 맥주나 와인을 한잔 정도 마시는 것은 뭐 성경에서는 금하지 않죠. 그러나 취하기에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에 이를 끊지 못하는 것이죠.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알코올 중독을 비롯해서 음란이나 도박, 주식, 담배, 게임 중독 등이 뭐 여기에 해당되겠죠.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행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를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죠. 그러나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은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이므로 이를 버리는 것은 뼈를 깎고 살을 베어내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끊는 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가능하겠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쾌락을 끊을 생각이 없이 교회를 오가는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확률은 절대 없겠죠. 성경에는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와 싸우려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또한 이 시대는 음란의 바다에 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인이 없으면 팔불출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심심찮게 들리죠. 애인은 총각이나 처녀에게 가능한 일이지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마음을 주고받는 애인이 있다면 불륜이겠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가늠하여도 가늠죄라고 말하고 계시죠. 크리스천 중에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며, 목회자들이 성폭행이나 성추행, 불륜이 드러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지와 어리석음, 연약함으로 인해 한순간의 잘못으로 불륜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죄를 깨닫고 있다면 이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간음이나 불륜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음란과 불륜이 판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예요. 사탄은 음란과 불륜에 빠뜨려 가정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어요. 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음란과 불륜의 죄악을 통회하며 회개하고 철저하게 청산하지 못해 지옥의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제 동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죄는 탐욕의 죄악이죠. 탐욕은 과도한 욕심을 말합니다. 탐욕은 타락한 옛사람이 추구하는 본성이지만 하나님이 이를 우상숭배라고 잘라 말하고 있죠. 탐욕은 생계비를 넘어서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잣대를 들이대자면 누구나 탐욕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더 악한 것은 돈을 벌어 쌓아두고 더 불리느라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행위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돈을 섬기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희귀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지만 기도만 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목록으로 기도 목록을 채우고 있죠.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탐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불의와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고 정부를 속이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려는 행태는 만물의 영이 그들의 생각을 넣어줘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귀신의 앞잡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려오겠어요?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시작한 죄악을 버리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아니 버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인이 되면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있죠. 누구나 타락한 옛 모습을 지닌 사람들은 죄를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으며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마음이 생각하는 달리 죄에 넘어지고 있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쉬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동력을 얻어야 되겠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영적 능력을 지니고 덫을 놓고 기다리며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덫을 알려면 성령의 깨달음을 얻어야 하며 성령과 깊고 친밀한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어야겠죠. 또한 집요한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죄인지 알면서도 이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이들이 우리네 교회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아무리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많이 하고 수많은 예배의식에 참여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성품을 덧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꿈꿀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씻은 놈으로 진흙탕에 뒹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굳센 결단력을 가지고 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지혜나 지식,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단력은 오로지 당신의 몫입니다.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고통이 있더라도 죄와 피 터지는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